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진짜 쉬운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반종민 소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대한광통신이고요. 네. 2,400원에 40%요. 네, 2,400원에 40% 비중이십니다. 정말 다행히 매수가가 높진 않으세요, 시청자님. 네. 예, 근데도 지금 거의 뭐 한 20% 가까운 10%대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1% 상승한 1,965원에 마감됐습니다. 소외주죠? 네. 네. 예, 어떤 종 궁금하실까요? 아, 저기, 언제쯤 갈 건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예. 저점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또 이런 고민을... 네, 거기가 저점인 줄 알고 했는데 예.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한 단계 더 낮아진 레벨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진단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전략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지금 대한광통신 언제쯤 들어가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3개월 정도 때 이제 들어가셨고 혹시 지금 만약에 그 한 비중을 반 정도 축소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할 수 있죠, 뭐.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 기업이 그 5G나 6G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어야지만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네옴시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모멘텀을 받기에는 지금 테마성으로 부각받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먼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 흑자 전환이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약간 소외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5G든 6G든 지금 네온시티와도 좀 연관성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흔적들이 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비중이 40%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 좀 매수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 상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황의 상황이든 이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모멘텀이 6G가 부각되지 않는, 6G나 전체적인 통신과 관련된 사업들이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대한광통신이 뭐 단기적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상승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2,300원부터 2,500원 사이 때 두터운 저항대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차익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심지어 지금 그 수급 형태가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좀 한 반 정도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반 정도 이제 손절을 고려해보셨다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고 현재 추세만 좀 잘 무너지지 않고 1,900원대에서 2,000원대만 잘 유지만 해준 다음에 추세 전향만 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늘린 다음에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중을 한 반 정도는 축소시켜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고 2,400원대를 목표를 잡으시는데 그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두 달 정도 1,900원에서 2,000원대만 잘 유지를 해주고 추세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반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에 그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때 잘 유지를 해준 다음에 우상향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2,400원대를 목표를 잡고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대한광통신입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비중을 일단 지금 구간 절반 축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5G, 6G 모멘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흑자 전환됐지만 이 섹터 자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평인데요. 네옴시티 쪽에서 모멘텀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면서 1900원, 2000원 선 지지한 이후에 추세 전환 시도할 때 추가 매수, 목표가는 24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쾌남님께서 LG전자를 갖고 계시는데요. 13만 8,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3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쾌남님께서 2년 전에 장기 투자 계획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보유하셨는데요. 오늘 좀 오르네요. 장기 단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LG전자가 폭풍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고점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고요. 10.83%가 급등한 12만 4,900원 선 마감입니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신데 2년 보유하신 채증이 오늘 좀 많이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장기 그리고 또 단기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LG전자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간 거를 오랜만에 봅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대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좋아졌던 시기는 올해 1월부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LG전자가 뭐 오늘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고 또한 건설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상 LG전자의 장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어느 정도 부각되는지에 따라 굉장히 좀 전망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현 구간에서는 좀 별 다른 저항 구간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잘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마 상반기 때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정부에서 좀 로드맵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전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역시 또한 추가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구간을 단기 목표가로 일단은 먼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비중이 30% 이상 되는데, 현 구간에서는 지금 뭐 별다른 뭐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13만 8,500원보다도 14만원 대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접근하신 다음에 14만원 정도 되신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10%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LG전자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든 종목은 맞고요. 기대감은 충분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4만원까지 돌파를 잘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한 15만원대를 좀 잡으셔서 15만원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반 정도는 좀 털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산업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목표가는 한 18만 원까지는 바라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한 14만 원대까지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중이 한 30%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시드머니가 있으시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상당히 좋고요. 기업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4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18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마다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로봇, 그리고 오늘 한 증권사에서 전장 사업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나왔죠. 특히 로봇 관련한 정책 발표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단기적인 목표 주가 14만 원 선에서 비중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요. 2차 목표가 15만 원 선에서 절반 줄이는 것 권하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가는 18만 원 선까지 내다보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5-8200번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털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매수가, 또 비중, 종목명 남겨주셔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고민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세세하게 진단해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오늘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효성 PNC고요. 네. 매수가는 41만 원, 비중 10%입니다. 이걸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거 여쭤보려고요. 예, 한 5% 정도 손실 보고 계시고요. 손실 크진 않으십니다. 오늘 주가가 38만 7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추가 매수 고려하신다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예. 더 떨어질 건지. 알겠습니다. 효성 TNC의 하락 이유와 또 주가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이거 효성 TNC를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요. 내가 이거 42만 원에 사가지고 39만 원에 조금 물을 탔어요. 그래서 41만 나눴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 싶은데요. 아,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그 의료용 섬유산업, 그러니까 섬유산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타이어 관련된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적은 좀 좋은 편이었고 사실상 지금 봤을 때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일전에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과 관련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야지만 효성 TNC가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업황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때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는 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36만 원까지 때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추가적인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좀 해소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리오프닝에 대한 훈풍을 좀 불어일으키려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지금은 좀 애매하고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고 무조건 조금 한 5% 떨어진다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그냥 일반 매수를 하는 거랑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리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만약에 아래쪽에 하단에 36만 원 까지 내려온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 이상 때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42만 원의 순식간에
그 슈팅이 나와서 올라간다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반으로 줄이시고요. 만약에 42만 원 이상 해서 주가가 잘 안착을 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전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는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42만 원대는 매도. 그리고 지금 36만 원대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그러면은 36만 원대는 추가 매수를 좀 더 그때 시점으로 고려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36만 원. 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중국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중국과의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나왔으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의 시장에서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 포커싱을 많이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테마로서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못 끌어주는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효성 TNC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굉장히 좀 길게 보자면은 아마 2030년, 27년까지는 그 에코 관련된 에코 플라스틱이든 그 에코 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까지 기다리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봐도 괜찮거든요. 장기로는 괜찮은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비중을 늘리거나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시니까 만약에 36만 원 그때 정도 오셨을 때는 그때 또 제 문의를 좀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효성 TNC 1분기 실적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급감했는데요. 65% 급감.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반기에 적자를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효성 TNC 현재 구간 중국 리오프닝 수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기에도 손절하기에도 애매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업황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36만 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업황을 고려해서 추가 매수 여부 결정을 해보고요. 42만 원 선에서 비중 절반 축소, 40만 원 선이 안착된다면 추세 전환을 예상하면서 5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임준현님 K-시텍을 갖고 계십니다. 2만 3천 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시고요. 너무 더디네요. 본전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분께서도 10% 중반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시고요. K-시텍 오늘 주가는 2만 원 선 아래에서 마감되는데요.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K-시텍이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K-시텍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업황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K-시텍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1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의 흐름은 되게 좀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뭐 부각을 크게 받지는 못하긴 하지만은 계속 이러한 흐름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뭐 별다른 뭐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2만 원만 잘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 한다면은 2만 3천 원까지는 그래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이 203억 정도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규모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결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OLED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부에서 투자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좀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테마로서 더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막 상한가를 치거나 이러한 기대감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착됐을 때 2만 원까지만 잘 안착된다 한다면은 2만 3천 원대 이상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한다면 16,000원 아래 때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16,000원 때까지의 지금 바운더리가 굉장히 큽니다. 밴드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면서 23,000원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시텍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35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9.45%에 해당하는 규모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내일 주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 호전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수급 개선은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우상향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 2만 원 선 안착했을 때 1차 2만 3천 원, 2차 2만 5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원 이탈십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유니샘.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250원에 15%입니다. 네, 1250원에 15% 비중 갖고 계십니다. 보유하신 지 꽤 되셨죠? 네, 오래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5300원대까지 내려간 이후에 바닥을 잘 잡아줬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시청자님? 힘드셨죠? 네, 예. 힘들었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지금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매도 가격하고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되는지. 네.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추가 매수 가능할지,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유니샘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유니샘을 갖고 계셨던 그 시점이 언제 때였을까요? 한 1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격보다 조금 더 했는데 제가 물타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하고 손절도 조금 하고 이래갖고 지금 1250원에 맞춰놓고 15%를 맞춰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 현금 보유 양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네네,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부담스러우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한 15% 정도 되시니까요. 10%만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 네. 되시면은 아마 만 원대 아래 때 평단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으세요. 근데 만 원대 이상 때는 그 호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을 안 하셔도 되고, 워낙 지금 기다리셨던 시기가 워낙 길었다 보니까 그 좀 더 기다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더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비중을 한 10%만 더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반기 때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추세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절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매집 주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추가 매수 10%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 만 원 평단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만 원대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서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보유하셨는데 수익은 크게 보기는 어려우실까요?
크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먼저 리스크부터 좀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좀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한 번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반절 정도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기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유니셈이 큰 모멘텀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를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11,000원대까지 11,000원 이상을 좀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지금 내일 정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은 되고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쉬어갈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200원대 그때 좀 내려온다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그때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좀 불안하시고 좀 그러시다 한다면은 8,200원대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예예.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보유하신 지 벌써 1년도 넘으셨는데요. 그동안 진짜 힘드셨을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반토막 이상까지도 났었던 IT 장비, 태양광 장비 기업인데요. 추가 매수 현재가 혹은 8,200원 선 아래에서 가능하다는 전략입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예상을 하고 있고 매집 등의 수급으로 인해서 하반 경직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만 원, 2차 11,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오늘 유튜브에 와주신 테리우스님. 안녕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16,5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면서 17,000원 선 안착했습니다. 수익 구간으로 전환 되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단기 중기 목표가 얼마 잡으세요? 소장님? 사실 흐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좀 본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300선 사이에 있는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상 지금 한 6개월 정도 가량의 그 조정을 좀 잘 받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추세 흐름들이나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매수를 하셨던 16,500원에서 1차 목표가를 일단 2만 원으로 좀 지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만 원까지는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2만 원 이상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중 반 정도 축소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 2만 2천 원대 거기에서 반 축소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2만 4천 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구간을 통해서 비중을 반반씩 털어가시면서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 형태가 좋습니다. 좋고 현재 지지구간을 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10%, 5%만 수익 실현을 해서 나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2만 원, 2만 2천 원, 2만 4천 원 구간을 정하셔서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 5천 원 아래 때 내려왔을 때는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000원대 아래 때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손절보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만원, 22,000원, 24,000원 구간별로 반반씩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서 봤던 유니셈과 비슷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기업이거든요.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더 높은 잠재력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주가의 흐름도 흐름인데 그 매수세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흐름들 시점이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수급 자체의 흐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더더 포커싱을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수급 흐름 형태와 아래쪽에 지지구간을 형성하는 시점을 봤을 때, 그리고 주가의 탄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N자형 반등이나 그런 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흐름이 주성 엔지니어링 쪽이 더 포커싱을 맞추면서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워낙 유명한 IT 장비 기업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쪽에 차세대 태양광 장비를 또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슈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8,200억 원 규모의 종목이고요. 6개월 정도 조정을 이어나간 이후에 추세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만 원선한 차례 터치를 했었는데 1차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비중 절반 축소, 2차는 2만 2천 원, 최종적으로 2만 4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 5천 원선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일단 손절 처리를 하지만 손절보다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이 YG 플러스요.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예, 8,600원에 20구입니다. 네. 아, 목소리가 약간 어두우세요, 시청자님. 아, 아닙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예. 손실 구간이신데 오늘 주가는 좀 탄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예, 이거 한 4년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손절을 좀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진단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4일 됐다는 말씀은 매수하신지는 아니시죠? 예, 매수한 4년 됐습니다. 아, 미리 보내 4년, 예, 놨더니. 4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오래 묵히셨네요, 시청자님. 예, 높은 수익을 좀 바라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매수가 근처 오면 그냥 뭐, 빠져나오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기간 안에 1950원 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가였는데요. YG 플러스 4년간 보유하신 시청자분 전략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게 지금 4년간 보유를 하셨을 때 추가 매수나 그런 계획은 없으셨던 건가요? 혹시? 처음에 10% 들어갔다가 그10% 들어가서 나찬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살짝 좀 놓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8,600원이면은 사실 1년 전 1년, 지금 최근 기준으로부터 1년 때까지의 그 현재 주가 흐름들은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추세 흐름들은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더더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8,600원대를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YG 그 플러스가 결국 YG 엔터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양현석 CP가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베이비 몬스터든 간에 그 블랙핑크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좀더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좀더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최근에 지금 5월 한 7거래 정도가 조정폭을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지금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YG 플러스는 모멘텀이 좀더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7,500원대까지만 잘 빠르게 돌파를 한다면은 8,600원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평당가까지는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더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6,000원대부터 5,600원 사이에 지금 갭을 띄워줬던 형태가 있거든요. 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메꿔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받는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5,600원부터 6,000원 사이 때까지는 다시 조정이 올수 있다.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8,000원까지 때나 7,500원까지 돌파를 하는지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추세 흐름들이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좀더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기다림과 추가 매수 여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추가 매수 생각 있으실까요? 예, 그 현금 비중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아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 하시고 나서 또 매수가까지의 도달 가능성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G 플러스 우상향 가능성,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대비 등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7,500원을 돌파했을 때 매수가인 8,600원 선까지 도달 가능성 예상하고 있고요. 5,600원에서 6,000원 선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남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진단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1% 내외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장 또 반등 눈에 띄었는데요.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략 주시죠. 내일장도 저는 그 저번 주에 좀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 뭐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일장에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 위주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그 5월 들어서 4거래일 빼고는 전체적으로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의 종목들로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2600 포인트 선만 잘 안착을 한다 한다면은 270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시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반도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일 그 미국 의회에서도 반도체 규제 유예에 따른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 미중 반도체 전쟁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고 중국 역시 그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미중 반도체와 관련된 전쟁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도 미중 반도체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이슈는 3월부터 계속 나와 있었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하수 효과를 좀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그거에 대해서 그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이슈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 시점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지금 좀 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폴더블폰 시장 경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폴더블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뭐 좀 더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는 1.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 되지 않 1.7%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2027년까지는 5%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약 한 45%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는 중국이 2, 3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모토로라도 지금 해외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폴더블폰 시장에 대해서 좀 진입을 할 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는 좀 상당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러한 측을 좀 반기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해외에서 폴더블폰 시장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삼성은 오히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언팩과 관련된 이슈를 8월 2주차 때 좀 많이 내놓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폴더블폰에 대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7월 말쯤에 갤럭시 플립, Z 플립 5 등 폴더 5를 좀 그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폴더블폰과 OLED 시장도 같이 좀 연계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도 있기는 하지만 로봇주도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거든요. 상반기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서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AI와 로봇 결국은 연관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로봇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첨단 산업 전략 1.0은 사실상 지난 3월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좀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점을 통해서도 주가의 하방성을 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을 통해서 로봇주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로는 역시나 그 모멘텀이 좀 소멸됐기 때문에 장기간 길게 호흡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그리고 아스코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제약 바이오, 로봇 그리고 폴더블폰, OLED의 강세가 좀 내일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 폴더블폰뿐만 아니라 또 6월 5일부터 애플의 행사도 있죠. MR기기 출시까지 해서 이 스마트 기기들, IT 기기들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아스코 행사 역시도 주목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추세 좋다고 하네요. 따라서 반도체, 로봇, 폴더블폰, OLED,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강세 예상하고 있는 반종민 소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빅뉴스가 있었죠. 외국인의 매수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어떤 기대를 또 기대 이상의 매수 들어와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대 시장 선물까지 매수를 해준 외국인입니다. 내일장은 어떨까요? 내일장 마감하고 나서 진짜 쉬운 진단 잊지 마시고 찾아와주세요. 고맙습니다.